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전 주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수능 속에 짓눌려서 기쁨과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보내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이 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 위에 쓰임받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기쁨, 이 감사,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알려드릴 말씀은요, 저는 이제 스님이 아닙니다. 외모는 그 탈모 때문에 머리 깎은 거고요, 뭐 노회나 교단에 막 반감이 있어서 삭발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니까 와서 찬양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요, 참 삶이 고되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다녀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얼굴에 죄송하지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렇게 교회 와서 노래할 때는 힘이 나지만 예배당 나가면 또 이렇게 쓰나미처럼 덤비는 그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참 힘든,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불렀던 노래 중에 다 보면 노래가 가사가 엄청나거든요. 목사님도 계속 이렇게 확인 사살하셨지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는데요. 예수를 다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초막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렇잖아요. 너 이놈의 집구석 언제 벗어나나부터 해서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우리 아파트는 왜 없어, 그렇죠? 근데 고백은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면서요. 근데 이게 아멘 그러지만 여러분 얼굴은 여전히 불편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럴까, 그렇죠? 제가 아침에 집회가 있었어요. 지난 4월이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동하는 중에 버스 내려서 걸어가는데요. 이제 뭐 지금은 겨울이라 그렇지만 4월은 새싹이 또 돋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길을 걷다가 아파트 그 담장이 너머로 이렇게 삐져나온 나뭇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뭇가지에 잎이, 갓 나온 잎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좀 상상이 되시죠? 그 초록색도 아니고 연한 연두색, 그렇죠? 근데 그게 밤새 또 이렇게 비가 왔는지 이슬이 맺혀 있는데 너무 영롱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순간, 야 하나님이 참 솜씨가 엄청나시다, 뭐 이렇게 감성적으로 순간 이제 그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휴 내가 빨리 집회를 가야지 하고 이제 발걸음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다음 블락에 그 카페베네라는 그 커피숍 있잖아요. 예, 여기는 코이노니아가 있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그 개방한 거예요. 그 지나가다가 이제 그 계단에 화분이 놓여 있는데 이쁜 화분에 이쁜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앉아서 그 꽃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걸 자세히 보다가. 왠지 아세요? 이게 조화예요. 이해되시죠? 그 한국 분들이 정말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엄청 좋으세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 쑥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조화와 생화의 차이가 이렇거구나. 둘 다 같은 비를 맞고요. 둘 다 태양의 그 햇살을 받으면서 똑같이 받지만 생화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면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그죠? 자라나요. 근데 조화는요, 아무리 햇살을 주고 비를 줘도요, 그대로예요, 그렇죠? 죽어 있으니까.
오늘 이 집회가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으시고요, 그렇죠? 성령의 단비와 햇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부을 텐데,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먹고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은 잠시 여기서 기뻐하다가 나가면 또 힘들어하세요. 근데 보통 보면 두 부류 중에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어느 선지자가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람이라는 국가가요,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정말 정말 많은 계략과 책략 꾸몄어요. 그런데요, 작전을 세우고 쳐들어가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공격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워서 가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침소에서 몇 명 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작전을 꾸미고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알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말 되잖아요, 그죠? 스파이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려주는구나 그랬는데, 그 신하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소에서 작전을 꾸며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군대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보냅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 굿모닝 하고 창을 딱 열었는데요, 화들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밖에, 창문 밖에요, 수많은 아람의 군대가 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죽이러 온 거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성경에는 주여, 내 주여, 주여 이렇게 막 당황스러워하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근데 그 비늘 같은 눈이 떠지니까요, 뭐가 보인지 아시죠? 아람 군대 너머에 하늘의 불병거와 그의 마병이 오한히 그걸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던져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이 깨어있으면 그 너머의 것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함이 형통이라 그랬는데, 우리 오늘도 어땠습니까? 솔직히 깨어서 교회 오기 전까지 돈 버느라고 핸드폰에 빠져있느라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 교회에서 고백하는 거랑 삶이 다르니까 교회에서는 잠시 감동은 되지만 나가면 힘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오셨다고요. 오늘 영이 깨어서 죽음의 계곡에서도, 그죠? 시편 23편에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시린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오늘 영의 눈이 떠져서 죽음의 계곡 안에 있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예배당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도요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예. 예. 그래서 이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너머에 있는 신앙이 보여주는 절망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는 사람.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저라도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련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힘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하는데요,
그 노래 제목이 가사가 아마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 때 곡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돌아보니 은혜였더라가 아니라 계곡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실은 안에 있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음악 주세요. 변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나를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주는 거룩하신 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거룩하신 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래도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할게요. 나를 살리실 구원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는 주의 이름을 영원히 사모하리라.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라는 찬양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찬양이에요. 2000년도에 제가 데뷔할 때 워킹이라는 팀으로 찬양 사역자로 데뷔해서 20년 동안 이 찬양 불렀어요. 수천 번 더 불렀을걸요? 그죠? 늘 불렀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아까 고백한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똑같은 찬양 맨날 부르면 저도 어느 순간에는 맨날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뭐 반주 그냥 해주시고요. 근데 이 기대라는 찬양을 부를 때만큼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먼저 기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기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지금 딴 데 있고 싶을 텐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기대되시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다른 데서 얼마나 신나게 놀고 싶을 텐데 어떻게 여기 와서 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 너무 사랑스러우시죠? 기대되시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어, 막 기도가 나고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이 한 톨도 흩트지 않으시고 다 귀한 씨앗으로 심기우시고 열매 맺으실 줄 믿습니다. 막 그 기대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친히 지으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대하는 하나님이 내 옆에 한 분 한 분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나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너무 이렇게 하면 되게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계속해야 돼요. 네. 물어보듬어 하나님이 너희를 기대하신단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세요. 그분 기뻐하시네. 큰 소리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가 부족해도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혹시 오늘 수능 본 친구 왔어요? 수능 본 친구 있어요? 수능 본 친구는 없고 수능을 볼 친구 있어요? 어? 여기 하나 둘 세 명 우리 이번에 우리 수능 이제 볼 친구들, 그쵸? 우리 친구들을 사실 이렇게 주목시키는 것 이 친구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오늘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쭉 뻗어가지고 너무 창피하면 마스크로 가려도 돼. 마스크로 가려. 그렇지. 창피하면 조금 나아질 거야. 마스크로 가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 귀한 친구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축복의 박수, 축복의 박수.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손잡고 손잡고 우리 한 번 더 후렴 부를게. 서로를 기대하면서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거는 반말 아니에요, 그쵸? 가사가 원래 이런 거예요. 우리 너라고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 더 바라보소. 시작.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서로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셔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하실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은혜로다 우리 여러분들이 할게요 은혜로 하시게 은혜로다
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